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2부 시청자 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송되는 인터넷 방송 유신쇼 라이브 우리가 바보가 돼서 시청자들을 웃겨주는 프로젝트 바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cleanucc.org가 함께합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2부 시청자 배틀 네, 앞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봤는데 오랜만에 또 방송이니까 지금 8월 15일 날 방송하고 지금 한 일주일 만에 방송입니다. 거지 발세계 같은 얘기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인터넷 토크 방송의 그 체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연결됐어.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자, 마이크를 안 켰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방송 소리 줄이세요. 네, 줄였어요. 예,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서울에 28이요. 서울에 28. 오늘 처음 전화하신 건가요? 네, 처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나중에 밝혀지면은 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알겠습니다. 밝히시라니까. 목소리가 익숙하다니까. 유신님, 그 오늘 방송 보니까 이제 자기 밝히세요. 네. 누구예요, 당신은? 저 처음 전화했어요. 아닙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누구야? 코무새고만. 네. 나라라 새야 새야 나라라 고무새야 티스 공격 시작. 응? 저 모르는 닉네임인데. 다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지금 어디서 수작입니까? 고무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자, 예. 뭐 아무튼 저는 뭐 그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전화 통화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수화 가까이 되시고요. 예, 지금은 잘 들리나요? 네. 네, 유신님 그 철거와 이슈 지금 그들이 이제 굉장히 문란하고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안 줘 그런 방송을 유신님이 청소년 클린 캠페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제재를 가하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 근데 유신님 방송은 19금의 방송,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보기에 적합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신 쇼는 청소년 시청에 적합한가? 아, 주제 괜찮네요. 예. 저희 방송은 너무나 도움이 되죠. Very very good. Hit the hit. 개념의 개념.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유신님 방송을 보는데, 네. 그 채팅창에서 이러한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청소년들에게는 자유로운, 청소년들에게도 자유로운 분가를 해야 된다. 이런 채팅글이 많이 올라오고. 뭘 해야 된다고요? 방송 중에 유신님이 쓰리썸이라는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방송 중에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나와요. 쓰리썸이라는 얘기가. 그 내용은 이미 공중파나 케이블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채팅에서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분가를 해야 된다. 이러한 글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편, 지상파의 살인, 유기, 살해, 자살, 성폭행, 불륜. 유신님은 청소년 클린 캠페인을 하면 아니 클린 UCC 캠페인 하면 단어도 사용을 못합니까? 사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단어도 사용을 못해요? 제가 자! 창문을 보라! 뭐 이런 뜻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청소년 아니 쓰리썸이라는 것은 성기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아니 성기 그게 자연 그게 청소년들이 성기 보기에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기 노출 사고가 있다고 그러면 성기 노출이라고 지면 안성기 씨가 노출했다고 얘기합니까? 네, 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중요 부위가 노출됐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제가 항상 그러니까 성기노출 사고에 성기노출 사고라고만 합니까?
어? 중요 부위가 노출됐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질문을 할게요, 유신님. 유신님 방송이 청소년들이 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는 아주 우수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스터베! 히트다 히트! 개념의 개념! 최고의 베스트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많은 별창들과 돈에 환장한 BJ가 바글바글한 이 개인 방송 시대에 이렇게 깨어있는 비판할 걸 비판하는 날이 서 있는 그런 방송이야말로 잘못된 사회나 인터넷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우에 참지 않고 청소년들이 바로 일어나 이건 잘못됐다 이건 악행이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신님 방송에서 채팅에서 어떠한 성장적인 글이 올라오더라도 유신님은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고 있고 유신님 채팅창에서 그 상관과 없는 주제와 상관없는 시대 때도 없이 섹드립이라든가 이런 패드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채팅창에서 그러니까 그게 나온 다음에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차단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여보세요. 그런 기술은 해야 된다. 그런 기술은 네이버도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도 없어요. 아니 네이버 카카오에서 블로그나 카페에 글 쓰기 전에 그걸 막아가지고 예측 그 영화에 있었지. 그 탐 크루즈 아니 무슨 마이 어디 무슨 그 예언자가 있어가지고 이 찰구가 유신 까는 글을 쓸 거야 그래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마일러 리포트인가 탐 크루즈가 딱 가가지고 너 악플 쓰려고 했지 예방이다 가서 귀싸대기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내가 채팅창에 거기다가 패드립 그런 그 성드립을 치는 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유신이 19금을 걸어놔야죠 그걸 말이 안 되죠 청소년들이 보기에 지금 아프리카 TV의 태반 대부분의 여보세요 아프리카 TV 뭐 일반 방송이나 다 가보세요 공식 방송 가보세요 거기서도 전에... 규제가 안 되는 거를 그러면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방송도 청소년 규제 그거를 제재를 못하면서 청소년 본인 말대로 하는 건요 자 들어보세요 채팅창에 음란한 얘기를 하는 걸 규제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19금을 걸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말이야. 말이 안 돼. 말이야. 말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19금 걸려면 다 걸어야지 지금. 19금 안 걸어 방송하는 게 걸려있는데. 그럼 유신님 방송에서 청소년들이 보는데 그러한 선정적이고 물란한 글들이 다 올라가면은 다 보고 자 그거에 대한 규제는 그거에 대한 규제는 진행자도 방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그 권한 그 책임은 서비스 운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섹드립이나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죠. 지금 다음 팟에서도 공지 올렸지 않습니까? 심각한 섹드립이나 성드립이나 뭐 이런 욕설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규제를 강력하게 하겠다. 서비스 회사에서 해야 될 몫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방관리할 때 애청자들을 위해서 그런 애들을 쏙쏙쏙쏙 속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배추나 이런 데 다 썩은 거는 쏙쏙쏙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 회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방송을 하시는 분이, 청소년 클린 캠페인 방송을 하시는 분이 본인 방송에서 어떠한 뭐 성장적인 말이 나오는 걸 미리 차단을 못하네. 예방을 못하네. 그걸 어떻게 예방하래. 그 말은요. 경찰서 가가지고요. 야 너 이거 여기서 범죄를 하면 죽어. 이거 살인사건 일어나기도 하고. 그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예측을 해요. 내가 탐 크루즈입니까. 감독의 마이리티 뭐 리포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예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 보면 냅니다. 황기순 데려와요. 척 보면 필리핀에서 앱니다. 오셨군요.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아무리 쏙쏙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아니 내가 부채도사도 아니고 아 점쟁이 빠슬입니다. 아무리 개그방송이라도 아무리 개그방송이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지금 코무쇠의 핵심을 쏙쏙 찌르고 있어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걸 예측해가지고 방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19세를 걸어야 된다. 그러면 아예 대한민국이 다 19세를 걸어야죠. 어? 아니 우리 저기 뭐야 어제 새벽에 했던 골프 그 골프도 저기 19세 걸어야 돼요.
막그 탁탁 치잖아. 유신님, 자. 그 골프 그 채팅방에서 오, 저 여자 선수 섹시한데 막 이러면서 성적인 발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우 올림픽도 금지해야 돼. 시군 걸어야 돼요. 어? 소년제 선수 막 리듬 체조하고 있는데 그 채팅창에다가 음란 글 쓰고 그런 사람들 다 그 어떻게 할 거 예방하려면 19세 걸고 해야죠. 유신님, 아무리 개그 김성주 방송이라지만, 김성주 아나운서 김 이런 소리가 나는 건 어때요? 김성주 아나운서도 입에다가 19금을 걸어야 돼요. 어? 그걸 유신님이 맞다 붙여요. 돈싼 19세 태권도도 19세 걸어야 되고 유도도 걸어야 되고 채팅창에서 악플 쓰고 그렇기 때문에 19세 걸어야 되겠네. 여기도 19, 저기도 19, 19가 반지나 19, 19, 19, 19, 19 인생 모두 다 19세다. EBS도 19세 걸어라. 그러면 EBS도 아프리카에서 할 때 19세 걸어야 돼. 본의 아니 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갈까요? 19세 방송으로 됐어요. 청소년 방송인데 애들이 어린이들이 못 봐요. 본의 아니도 악플 달면 우리도 19세. 여러분 친구들 아무도 전화 안 하네. 아이고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대 어린이. 아 그래요? 뭐 갖고 싶어요? 아 틀리요, 들려드릴게요. 본의 아니? 그럼 본의 아니도 19세 방송이니까 70대 60대 할머니들 뭐 주부 학교 다니는 뭐 학부모들 이런 분들 전화해야 되겠네. 그럼 본의 아니도 김우국 해야 되겠네. 으아 들이대. 아 본의 아니에요. 으아 들이대. 으아. 응? 그러면 이제 저 한이는 하춘아 씨가 아리랑 동동수리 영월산에 선물이 떴다. 그래야 되겠네. 본의 아니 이제 김은국 씨하고 하춘아 씨하고 해야 되겠네. 사과하세요. 유신님 방송이 청소년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아니 본인 말대로 하면 아프리카에서 EBS 방송 본의 아니 할 때도 19세를 걸어야 된다니까요. 왜 EBS에... 왜 EBS 방송에 19금을 겁니까? 채팅창에서 막말 올라오면 예방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9세 걸어야죠. EBS 방송 할 때도 EBS에서 뭐 쓰리썸이 나오고 탁탁탁탁 존슨 베이비 존슨 세계 나와요 존슨. 나와요. 자 올림픽 할 때요 않잖아요, 올림픽 할 때 리듬체조나 이런 이쁜 선수 나올 때 그런 성적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방심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예요. 어린애들 방송하는데 어린애 청소년들 데려와서 방송하는데 거기에다가 나이가 얼마야 전화번호 알려줘라 어? 옷 좀 내려봐라 그런 거 해가지고 저희 뉴커에도 기사가 몇 건이 났고요. 어? 지금 초등학생 남자애가 방송 아니에요? 초등학생 남자애가 색파고합니다라고 방지한 것도 지금 뉴커에 기사가 떴어요. 현실이라고요. 현실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청소년 방송할 때 성적인 대화 많아. 엄청나게 지금 대륙에서 많은데 그거는 판을 안 치고 우리 방송 규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신님 방송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달라이 라마한테 물어보세요. 마하베야 달라이 라마 너희가 잘못했어. 어? 달라이 라마께 물어봐도 네가 잘못한 거에 말이 되는 걸 해야죠. 뭐가 달라요? 똑같이 방송은 규제를 아, 하더라도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를 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고 본인 방송 규제나 이런 걸 보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똑같아야 돼요. 방송을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방송은 거의 범죄에 가까운 방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 유해하거나 본인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클린 뉴스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 지켜야 된다. 근데 본인 말대로 방송을 하면요. 저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저기 뭐야 KBS 사회교육 방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교육 방송 유영기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바른말 고운말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소리 그른소리 우리 함께 사회교육 방송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개인 인터넷 방송하는데 어? 아니 KBS 사회교육방송이나 EBS 교육방송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그러면 요즘 EBS 강의도 막 재밌는 단어 써가지고 막 액션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무슨 아나운서입니까 내가? 아니면 북한 중앙교육처럼 이대한 공세정의 유신에게 대포동을 날려다 직소리도 못하는 컬린 유신씨는 이제 적당 끝이 날 것이다. 뭐 중앙통신방송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9금을 걸면 되죠, 방송을. 내 방송에 19금을 왜 걸어요? 해야죠. 노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뭐 쓰리썸 얘기나 그런 노출 방송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회 문제나 시사 문제도 얘기하는 방송에서 19금을 왜 겁니까? 방송은 되게 간대하네요. 남들 다른 방송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잘못해도 막 꼬집고 싶지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간대해요. 조금만 그래요. 예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용상 들어보세요.
인상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세요. 금메달 따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요. 채팅글이나 유시님 방송이나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다른 BJ들 사소한 것까지 꼬투를 잡는다면서요 지금. 19금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시님. 19금을 걸고 색드립을 하시든 아니면 저는 색드립을 한 적 없고요. 그럼 색드립을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본인은 지금 다음팟에서 다 알고 있는 이거 실화인가요? 이거 실화예요. 이거 실화인가요? 이거 실화예요. 내가 말하는 건 실화예요. 내가 무슨 성적인 드립이나 이걸 통해서 시청자를 모으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뭐 성기노출이라든가 이런 사건은 실화입니다. 아, 리얼리티예요. 그래서 채팅창에 청소년들은 공가해도 되고 성기 채팅창에 글이 그런 거는 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채팅방은 규제를 하겠다고요. 글입니다, 유신님. 채팅방은 규제를 한다고요. 아주 좋은 글이에요. 자, 채팅창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안 하고 있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신님, 나머지 규제는 그런 색드립을 하는 사람들을 서비스 회사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다 나온 다음에 규제를 하면 뭐 하냐고요. 그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죠. 19금을 걸어놔야죠. 그게 뭐? 그런 얘기가 여보세요? 다 나온 다음에 강퇴 19금을 여보세요. 그게 예방입니까? 폐쇄지? 내 방송이 아니, 공개적인 대상을 방송하는데 회사예요? 그거를 아니 색드립하거나 채팅 규칙을 안 지키는 시청자 때문에 내가 왜 19세를 걸어야 되냐고요. 그럼 청소년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채팅창 내용이잖아요. 아이고 어지러워. 자, 다시, 청소년들이 보기에 부적절하잖아요, 유신님. 다시 설명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청소년 중에 누가 부적절하다고 코무새한테 제보를 했나요? 유신님 방송에 유신님은 너무 아니 관대해요. 본인 말이죠. 관대한 게 아니라 다 허용돼. 자, 코무새가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지금 나이가 28을 먹었는데 자기가 청소년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의견을 알아야 되겠네? 나 청소년으로 변신해야지. 청소년으로 뽀로롱 18살 가지고 나 청소년인데요. 너무 채팅이 물란해요. 그 지가 어린이가 되고 싶으면 8살로 돼야지. 뾰롱 나 8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코무새 어린인데요. 너무 물란해요. 혼자서 지가 청소년이 되고 지가 어린이가 되고 지가 뭐가 되고 아니 무슨 본인이 트랜스파마도 아니고 유신님, 아니 지가 물어보고 체크한 것도 아니고 청소년의 의견들이나 그런 신고가 빗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 본인 개인 의견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신님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이런 시사 프로그램도 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자막을 보내요. 부모님과 같이 시청을 하거나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니까 시청을 조심히 하라. 항상 그런 내용을 미리 저기요. 전파도 하고 자막을 보내고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자 여보세요. 한번 사실이라도 자 코무새님. 유신님의 방송을 하셔야 돼요. 유신님. 코무새님, 자, 대답을 하세요. 본인은 지금, 자, 방송 내용에 그런 물러난 내용이 없는데, 채팅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19세를 걸라는 것은 개구리 하마 처먹는 소리예요. 뭔 소리냐면, 아니, 방송 내용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 있거나, 지금 방송통신 심의 규정도 그래요. 서비스사의 심의 규제도 있고, 그 뭐냐면, 방송과 채팅 그 치는 시청자의 규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아프리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인상, 영상, 금메달, 영상, 인상, 금메달, 인상, 영상, 금메달, 인상, 영상, 금메달 들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아프리 이 다음팟이나 팟콘TV나 아프리카TV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에 있어서 진행자와 시청자는 같이 진행되는 거지만 규제를 할 때는 진행자와 시청자가 별개예요. 시청자가 아, 시청자가 어떤 말을 하고 뭐 어떠한 색드립을 하면 참 그것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캡처해서 그거 캡처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받아요. 나 방송 진행한 사람 그거는 신고의 이거네요? 대상이지 방송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고 어떤 BJ도 책임질 사례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 철구 방송이나 자 아프리카 방송, 철구 방송에서 봐봐요.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TV 방송 나오는데도 아프리카 TV 철구 방송이나 이런 방송도 시청자들이 심각한 말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 운영자가 직접 강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면 진행자가 그걸 규제를 해야 되겠죠. 철구 방이랑 똑같은 거네요. 결국 똑같은 게 아니라 저희 방은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깨끗하죠.
청소년 본인이 클린캠프를 하는 사람이 자 제가 말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 방은 있어요? 그런 방에 비해서 깨끗한데 여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방송부터 제재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방송은 다른 방에 비해서 방 관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아주.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에요. 소주에요. 뭐예요 그게? 고량주? 이거 와! 고량주예요? 뭐예요? 자, 지금 그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시청자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BJ도 애를 쓰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진행자와 그 이용자의 규제는 서비스 회사의 권한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채팅창에 문란한 얘기란 사람들은 유저들이 열심히 캡처를 해서 신고를 해서 제재를 받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가끔가다 나오는 그런 드립하는 사람들 때문에 19금을 걸어야 된다는 것은 법적인 행정적인 서비스 이용 약관적인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상식적인 그럼 것도. 그러한 문란한 채팅을 보는 청소년들은 없다니까요. 저희 방송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몰라 올 수가 없어. 이제는 찾는 거야. 고무새 네가 찾아보세요. 어디 채팅창에서 어느 채팅창에서 천명이 보고 있는데 어디서 섹드립을 하고 어디서 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카카카카카 아 너무 찌질해. 아 유신 졸라 못생겼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성드립을 하고 있어요? 유신님 방송을 청소년들이 보기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유신 방송이 부적합하면 나머지 아니, 개인 방송은 다 폐기시켜야 됩니다. 클린 유시시 캠페인 한다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돈 줘요? 누가 나한테 월급 줘요? 아무것도 안 주고 병만 얻었습니다, 지금. 어? 소화기 계통이나 허리 계통으로 병만 얻었어요. 누가 내가 클린 유시 캠페인 9년째 활동한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페인을 박근혜. 아이고 유시님 짱이지 않습니까? 국가적 이명박이 뭐 최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맞습니다 맞고요 유신 지원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DJ가 에 행동하는 유신은 지원해줘야 합니다.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망갔습니다. 코무새 오랜만에 등장한 코무새가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네요. 네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말을 못하는데 왜 전화를 해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고품격 토크방송입니다. 허위 신고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 회사에서 참고하시고요. 네, 여보세요? 예, 서울에서 돌아가입니다. 아휴, 코무새 다음에 코봉이네, 이거 참. 예, 아이고, 어지러워. 그, 아까 유신님께서 그, 뭐, 다른 BJ분한테, 그,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 막, 그, 유료 아이템을 유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보면서 이제 꾸준히 써야지, 멀리 봐야지, 짧게 보면 그, 떠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신님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모기 마냥 빨아먹겠다 그 소린가요? 오랜 시간 조금씩 빨아먹겠다 고소하겠습니다. 예. 고소하겠습니다. 아 왜요? 저한테 그렇게 왜요? 지금 저한테 시청자들한테 오랜 시간 조금씩 빨아먹겠다는 얘기냐? 아니 유신님 아까 그 말이 그건 줄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욕심내지 말라는 예. 거잖아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많은 그거를 노린다는 거 아닙니까? 오랜 기간. 그거를 시청자가 큰 게 아니라 오랜 기간 큰 거를 아까 나쁜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멘트를 했어요. 시청자의 그런 그 형편에 맞게 본인이 예. 자발적으로 하게 놔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언제 내가 오래씩 조금씩 빨아먹는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파치. 아니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에요? 아니 시청자가 자신의 형편에 예. 맞게 본인이 선택해서 예. 자발적으로 후원하게 놔둬야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네. 오랜 시간 조금씩 빨아먹겠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럼 후원을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후원 안 하는 분들한테? 후원도 안 하면 입 닥치고 있어 말잖아요. 간섭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무슨 상시고용인이 있냐, 기부를 했냐, 고양이를 학대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하고 상관도 없는 간섭질을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후원도 안 했으면서 간섭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보통 시청자들 간섭질을 그렇게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그 짓을 왜 해요? 응? 알겠어. 그리고 다음 한 거 넘어갑시다. 아, 그게 넘어가는 겁니까? 그냥? 어딜 넘어가? 자, 코봉이 원미 원미 원미업 경찰서로 갑시다. 원미 원미 원미업. 아, 경찰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아니, 다음 한 거 넘어갑시다. 아, 그럼 본인이 오해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예, 오해했고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은 벌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넘어가면 경찰은 왜 있고 법은 왜 있습니까? 아, 코봉이 벌칙. 어? 나는 요또맨보다 못하다. 세 번 해주십시오.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걔는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저 직업 있고. 아이, 빨리, 본인 빨리 하세요. 무직자보다 못하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나는 요또맨보다 못하다. 나는 요또맨보다 못하다. 나는 요또맨보다 못하다. 야, 오늘 코봉이 잠을 못 자겠네요. 주팝주스 한 세 개 먹겠네. 네. 얘기하세요. 네, 다음, 다음 건 그 철거라는 비닐 이용 해지 예, 요청했다는데. 네. 그때 비판하신 거 보니까는 막 그 뭐야 그 막 살아있는 벌레를 먹었다 되게 막 그렇다 막 아, 유해하다 막 이랬는데. 야, 그건 안 넣었어요. 살아있는 벌레 먹었다 이런 거 말고 그거 말고도 비판을 했잖아요 이 집에. 그거 아니 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방송에서 비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요 대답하세요. 그런 방송보단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비교로 얘기를 한 예시고. 방송에서 비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도 철구만큼 후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런 방송보다 수준이 높은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겠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원미업하기 전에 예. 제가 예. 말씀드린 거는. 철구에 무슨 그 참치 눈깔 먹고 애벌레 먹고 이런 것보다는 더 예.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의 예. 돈을 받으면 수천만 그거는 원에. 그거는 수준이 낮다. 낮죠. 그럼 당연히 그게 수준 높은 방송이에요? 아니, 참치 아, 눈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EBS 보면 오지타마 보면은 거기서 막 쥐자마 여보세요. 쥐자마 먹고 벌레 먹고 막 자 정글의 법칙이나 정글의 법칙이나 그 오지타마 보면 다큐멘터리나 이거 아닙니까? 그런 오지에 가가지고 생존하는 거지. 누가 어차피 애벌레 먹는 것도 아니야. 유료 아이템 받으려 그럼 김병만이 어차피 또 들어보세요. 김병만이 김병만이 나무에서 벌레 잡아먹으면서 아예 여러분 여러분들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벌레를 먹겠는데요. 요거 아니 결국에 벌레를 둘이 먹는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금 뱀을 벗겨먹으려는데요 이거 풍선 6,000개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분들을 환하게 해서는 안 돼. 여러 편을 환하게 아니 김병만이 방송하면서 그럽니까? 아니면 아. EBS의 오디타몸에서 예, 안녕하세요 아, 저 다큐멘터리 PD인데요 자 이거 먹을 때 달풍선 6만개 쏘실 거죠? 이렇게 하고 누가 합니까? 이거는 청소년들 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거는 그 생존 다큐멘터리나 생존 오락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인정을 해줘야지. 엄살림 팝콘 세 개 감사합니다. 어디 그런 인터넷 방송의 특수성도 인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엄살림 팝콘 두 개 감사. 그게 무슨 특수성입니까? 청소년들 보는 앞에서 그거 억지로 먹고 토하고 이런 게 엄살림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아니 억지로 먹는 거 아 그러지만 케이블에서는 그 여자 탤런트가 소의 성질을 먹는 방송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색 음식을 먹는다는 동의하에 사인을 하고 먹은 거 아닙니까? 몸도 이색 음식이 될 수 있죠. 아니 그런 음식으로 먹은 거잖아요. 그 음식 먹은 게 어때서요? 아니 음식 먹은 게 어때서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까? 다 먹어요. 그럼 먹어서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 소대가리도 삶아 먹는데 저 돼지대가리도 네. 아니 그거 먹고 그거 갖고 어쩌라고요? 음식이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거랑 뭐 그거는 음식으로 음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혐오. 그러니까 그거를 음식으로 섭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먹기에 네. 욱하고 토 나오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네. 줄 수 있는 거를 그 돈을 벌기 위해 시청자를 모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그 배고파서 먹는 음식과 동일하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죠. 성기도 배고파서 먹습니까? 여자 탤런트가? 그거는 삶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은 거고요. 모르게 그게 재료가 뭔지를 맞추면서 먹는 프로그램상 그걸 우리가 인터넷 방송에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먹었는데. 아 그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요?
아, 그런 기사 안 떴는데요? 기사 떴어요. 언제 떴? 안 떴어요. 본인 얼굴이 떴다 본인 얼굴이 누렇게 뜬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위에 사드가 떴으니까 본인 얼굴 누렇게 떠가지고요. 종목이세요? 아니 본인 얼굴 풍선처럼 뜬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엄살님 팝콘왕이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그 요리를 한 부분에 대해 특정 부위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제가 문제는 그 정도 후원을 받으면 제 취지는 그만큼 후원을 받으면 그보다도 높은 수준의 방송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 넘어가고 종북이세요? 아, 저 지금 종북이라고 지금 비하한 겁니까? 네, 원미도 가야 되겠네. 아니, 4대강 반대하고 종북이세요. 사드도 반대하고 너무 아니 4대강 반대하고 사드 반대하면 종북입니까? 왜 반대합니까? 나라의 정책에. 자, 4대강 반대하고 사드 반대하면 종북이다. 자, 요거 종편 버전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자, 시사 탕탕입니다. 단독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신쇼에 평소 전화를 많이 하던 코봉이가 4대강을 반대하고 사드에 반대하면 종북 빨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년째 유신쇼를 진행하고 있는 유신은 말이죠.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봉이에 대해서 부천어미경찰서에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자, 흥미진진하죠? 자, 그러면 전문가 교수님의 인터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이죠. 코봉이가 불리합니다. 이거 코봉이는 사실 그 메이플 스토어, 저기 뭐였죠? 하여튼 그 게임을 해서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둘려먹고 비싸게 아이템을 팔아먹다가 그 게임이 망하니까 이제 집 밖으로 가가지고 이제 여고 급식 그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조리사가 막 갈구고 아줌마들이 갈구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를 유신에게 풀었던 건데 빨리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전문가 교수님께서 빨리 합의를 보지 않으면 그 유신은 종북이다 이거 지금 판례가 나왔거든요. 이거 벌금형 세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합의하지 않으면 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유신 고소하겠다. 자, 코봉이님 연락 네. 연결돼 있죠? 예, 죄송합니다. 네, 유신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유신이 종북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중도 좌쪽입니다. 저 김정은이 파견한 간첩과 접선한 증거자료가 있나요? 아, 그 텔레파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 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유신과 김정은 간첩이 텔레파시로 이제 그 첩보를 입수했다는 속보인데요. 자, 코봉이 경찰서에 가서도 이렇게 진술을 할 것이지요? 아, 아니 안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 주장을 바꾸시는 거죠? 혹시 이 종북 그 세력의 그런 탄압이나 압박이 있었나요? 아, 저는 그 런닝맨의 종북 세력이라 했습니다. 아, 지금 말을 바꾸시는 건데요. 심각한데요. 종북. 자, 일단은 부천 원미 경찰서에 가셔서 결과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시사 아, 탕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면은 유진님이 매일 뭐 시사 얘기하면은 그 세금 낭비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시는데 그 비판 유진님도 세금 낭비 아닙니까? 자, 암살님 팝콘하기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그 세금을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유진님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유진님도 세금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그 세금을 낭비해요? 대학 안 나와도 인터넷 방송할 수 있는데 유진님은 국민의 세금으로 행정학과 부자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내가 왜 국민의 세금으로 나옵니까? 아버지의 월급으로 나왔지. 아버지가 그 뭐야 그 나라의 그거 된 거 아닙니까? 공사잖아요. 공사 쇠 빠지게 네, 일하고 공사. 그 제도 나라의 세금으로 한 거 아닙니까? 월급이 작은 대신 공사의 직원의 그 혜택은 세금 아닙니까? 나라에서 자 공사는요 공무원하고 달라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의 보수로 다 충당을 안 해주니까 복지 제도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네, 그 복지가 나라의 세금 아닙니까? 일을 하면 대가인데 나라에서 세금이 아니라 일한 보답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네, 그냥 혜택은, 주는 게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아니 공사라 공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보수를 주는 것이지 네? 세금을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겁니까?
아니 거기서 일한 대가로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뭘 너무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고정해도 자 그리고 자 들어보세요. 인터넷 방송은 군대에 있을 때 이미 군대에서 결정한 거지 대학 들어가기 전에 결정한 게 아닙니다. 군대 가기 전에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 본인 말대로 하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방송 가능한데 왜 대학교 낭비냐 그러면 자 이거 예.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아프리카 TV의 시사 방송하는 망치 부인님 그분은 세금으로 대학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은 자비로 다니니까 자비로 아니 그게 아니라 자비로 아니, 다니니까 아닙니까 성당 뭔 소리예요 그게 똑같이 돈 내고 다닌 거 아닙니까 본인은 지금 아니 본인은 지금 공사나 여기 다닌 분들을 비하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비하한 게 아니라 일한 대가로 지원을 받는 건데 보수가 세지 않은 이상으로 복지 혜택은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 혜택이 아니라 월급으로 다 못 주니까 그거를 보완해서 주는 제도죠 월급으로 왜 못 줍니까 최저시급 이상 준 거 아닙니까 요일 아리 투니 팝콘 두 개 감사합니다 공사의 월급이요.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들어보세요. 공사의 월급이 예. 일반 회사보다 예.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도 최저시급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최저시급하고 뭔 상관이야. 20년을 근무하고, 어? 그 예. 평생을 근무한 직장인데 무슨 최저시급이 나옵니까? 최저시급 이상이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본인 말대로 하면 공무원들한테 지금 아주 그 엄청난 얘기 이것도 이제 가야 되겠네요. 자, 시사 탕탕 나와주세요. 자, 예. 코봉이 연달아 속보입니다. 속보가 나옵니다. 공무원과 공사. 이 공직자들이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받는데요. 이게 사치다라고 합니다. 자, 공직자와 공무원 지금 수십만 명인데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으니까 대학 가지 말랍니다. 자, 공무원 노조와, 자, 지금 공무원 노조와 연결돼 있죠? 공무원 노조 연결해 해서 이게 고발을 할지 이게 민영사 현상의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심각한 내용인데요. 이 공직, 예, 이 공무원이나 공사, 특히 좀 비교적 이 공무원과 일반 민간 기업의 사이에 있는 공사, 다니는 그 직원분들의 이 자녀들에게, 예, 자녀들에게, 말 끊지 마세요! 끊지 마! 예,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하하고, 고등학교만 나오면 된다. 그렇다면 목소리가 그분인데? 그렇다면 공사나 아, 네, 맞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사나 공직자 공무원을 아닙니까? 공무원을 나오면 무조건 이제 자식들은 고등학교까지만 같이 가르치는 얘기거든요. 이건 정말 무지한 소치고 이건 반드시 고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전문가 교수님께서 이것은 공무원과 이 공사에 다니는 직원분의 자녀들을 심각하게 비하한 것이다. 아, 공사 다니면 무조건 고등학교만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수십만 공사 직원들이 지금 울분을 아마 참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코봉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십만 이 공직자들에게 자녀들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된다. 이거에 대한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송하는 거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된다는 거죠, 방송. 아, 방송하면, 그니까, KBS나 종편이나 뭐 보도채널이나 케이블 채널이든, 인터넷 방송. 아, 인터넷 방송. 아, 그러면, 이제 그 공사 직원으로서 인터넷 방송 중에 큰 거, MCN 트레저 엔터나, 다이아 TV나, 유튜브나, 아, 네, 거기 대부분 고졸 아닙니까? 아, 거기에 직원들은 다 고졸이다. 아, 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방송할 거면, 공사 직원 자식들은 고졸해라. 아 그러면 이제 인터넷 아, 방송 아닙니까? 다음 TV 팟이나 아, 이거 아닙니까, 이거? 다음 TV 팟이나 아 이런 뭐 유스트림이라든가 트위치 TV라든가 이런 데서 방송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나올 필요가 없다. 나 심각합니다. 자 누구의 그 지금 그 예, 지시에 따라서 지령에 따라서 지금 활동하는 건 아니죠? 저는 지령 따위는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독 범행인데요. 자, 이 공사 직원의 반발이 폭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통화 내용은 대한 공무원 노조 그리고 공사 오늘 뭐 수자원 원자력 공사부터 시작해서 자원재생 공사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 그 홍보팀 홍보실 및 그쪽에 탄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입밥 벌리는 거 보니까 마이크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마시고 나 흥분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탄원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 일단 그 저 팝콘 TV 철민이 그 미 아이디에 예. 대해서 제가 그 신고할 때 탄원서 넣을 때 그걸 넣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뭐가 죄송하죠? 일단 신고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본인이 인터넷 방송할 거면 공사 직원 자식들은 고졸만 하면 된다. 인터넷 PJ들 무시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졸 PJ들이 훨씬 더 잘하던데요? 그게 뭔 말입니까? 아니,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는 각자가 알아서 네. 하는 건데, 그걸 본인이 대준 것도 아니고, 공사 다닌 사람 자녀들은. 그게 뭐 나라의 세금으로 한 거니까. 예? 나라의 세금으로 한 거 아닙니까? 세금이 아니라 일한 대가라니까요? 일한 대가는 월급이고. 아니. 그 공무원이든 그 공사에 다니는 직원이든 그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의 혜택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 하여튼 이제 그 너무 이게 길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 주제답게 바람의 인사정보가 얼굴을 깠더라고요. 네. 아, 인성을 4년 전에 나왔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그 공무원 그 시험 떨어져갖고 중소기업 다니는 우리 바람의 인사 정보. 자, 제가 보기에는 무슨 자신감으로 얼굴을 깐지 모르겠지만. 자, 얼마 전까지 메이플 스토리에서 아이템 그 예. 따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프로 예. 게이머로 지금 저 그 바람의 인사 정보나 요또맨에게 그렇게 뭐 지적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저는 직업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 메이플을 그 망해가지고 지금 저 소개 소개로 지금 저 여고 급식 그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네. 저기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 나오지 말라고 하면 뭐 나오지 말아야 돼. 예진님도 정규직 없잖아요. 아니 저는 제가 언제 망할지 모르 이미 망했잖아요. 수익이 발생 안 하잖아요. 예진님도. 아니 전 대표잖아요. 예진님도 지금 수익이 발생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매출이 발생을 안 하면 유지를 할 수가 없었겠죠. 예. 유지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19년째 유지 못하고 막 방송 중간중간 끄고 막 코너도 진행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코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유지하고는. 저희 유지가 안 되니까 코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메인 사업은 뉴스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방송이 아니라. 이미 설명을 수천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메인 사업에 지금 그 뭐야 수익이 안 나오니까 아니 수익은 나와요. 많이 안 나와서. 나오고. 수익은 나와요. 많이 안 나와서. 수익이 나오면 옷도 바뀌고 차도 사고 그러겠죠. 수익이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그런가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남의 직업, 자기 직업에 대해서 존중을 받으려면 남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정규직 아니라고 먼저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바람의 인사. 말 잘했네. 바람의 본인이 먼저 그래놓고 뭘 나한테 뭐라 그러는가? 본인이 바람의 인사총무하고 그 다음에 요또맨한테 예. 직업도 없다고 본인이 비하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기억 안 나세요? 유신님을 비하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유신님을 비하했습니까? 자 요또맨하고 바람의 인사총무한테 예? 명함 바람의 인사총무 명함도 줬으니까 고소하라고 내가 그럼 설득을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본인은 해놓고는 자기는 당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본인 요또맨 뭐 직장도 못 구했다고 취업 취준생이라고 네. 막 비하해놓고는 아니 열심히 취직하러 응원한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응원입니까? 그것도 경찰서에서 네, 한번 달아보죠. 저에게는 이게 응원입니다. 아니 그게 응원인지 아닌지 경찰서에서 원미경찰서 원미 원미업 원미 원미업 응원은 뭘 아닙니까? 원미경찰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그, 예, 그 마지막으로 그 뭐야 마지막으로 아 할 말이 없네요. 예. 하여튼 죄송하고요. 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네, 오래 한 것 같아요. 네, 워미경찰 소환장 예, 갈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나. 두 명 전화 받았는데 두뇌가 막 할렐루야 다 정말 두뇌가 아주 그냥 마비가 되네요. 두 명이 자 전화 통화를 한두 통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분 50분으로 아까 1부가 한 50몇 분이었는데 합치면은 지금 90분이 이미 넘어가는데 혹시 전화 못 하신 분은 빨리 전화 주세요. 오늘 저 며칠 만에 또 8월 15일 날 하고 지금 이제 거의 일주일 만에 코너라서 아주 길게 하고 있는데 050-2323-5549번으로 잘못 전화했네. 050-2323-5549번으로 별도 이용료 없습니다. 네 여보세요. 모바일 부탁해요. 모바일
꾸덕해요. 010 이런 참치 눈알 같은 인간을 만나. 아이고 할렐루야 나 정말. 아이고 부탁해요. 아이고 맨날 빠지. 네 여보세요. 그만 좀 해라. 오랜만에 왔는데 그걸 하고 싶냐? 아유 타박상이나 이번. 아유 어지러워. 너무 무리를 했어요 지금. 기브앤테이크가 안 됐어. 너무 많은 걸.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덕합니다. 모발모발 부탁해요. 너 한번 경찰서 갈래? 모발모발 같은 이 코모발 진짜. 응? 모발을 그냥.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반포동에 사는 남자입니다. 몇 살이에요? 33이요. 33. 의견 말씀하세요. 소리 좀 크게 하시고요. 네. 의견 말씀하세요. 의견이요? 뭐 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그냥 전화해봤어요. 아, 그 방송 보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물어보거나. 아 그냥 그 방제목 보니까 선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자 닉네임 코그냥. 아 제목에 선고 됐으니까 어떻게 됐나. 선고는 9월 네. 8일 날 선고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네 코그냥님. 여보세요. 네. 네 방송 네. 본지 얼마 됐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자 050-2323-5549번 전화 몇 통화만 받고. 아우 어지러워. 아휴 중뇌 대뇌 중뇌 손해가 움직이는. 자 전화 주실 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오버됐지만 050-2323-5549번 여보세요. 모발 너 모발을 다 뽑는다. 삼시세끼 가서 그냥 머리에다가 오리를 풀어놔 버라니 그냥 아주 그냥 너 모발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서울에 사는 23이요. 서울에 23이요. 네 처음 전화 거시는 건가요? 네? 처음 전화하셨냐고요. 네. 예 의견 주시죠. 네 아까 그 코봉이님께서 네 대학을 나왔는데 네 이제 BJ를 하면 대학 나온 게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희 과는 제가 다니는 과는요. 네.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예. 다 1인 미디어를 갖고 있거든요. 그 미디어 학부여서. 아, 근데 이제 저를 공격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공사 다녔다고 하니까. 예, 네, 그래 가지고 저희 그 코봉이 님의 대국민 사과 전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쟤는 저 우리가 감싸야 될 애예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얼마 전까지 자기 방에서 네, 그 메이플 스토리 키워가지고 캐릭터나 아이템 주워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웃돈 얹어가지고 넘긴 애예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하루에 식판 세 번씩 본인이 얘기한 내용이니까 식판 세 번씩 이렇게 하고 이제 편의점 배고프면 밤에 이제 몰래 아무도 몰래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좀 측은지심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너무 저 네. 어떻게든 그러면,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네 대국민 사과 전화는 취소하고요. 네. 네 맛있는 음식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고생들이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네, 푸근한 그 누나로 알고 아줌마로 알고 지금 속고 있는데. 아, 네. 근데 마스크를 이제 벗으면 이제 알겠죠. 예, 얘가 이제 네, 사악한 존재라는 거를. 네. 네, 네 자, 그래서 닉네임 코 대국민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다른 거 생길 때까지는 코 대국민. 네. 코 백님이요? 대국민! 본인이 한 소리 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네. 아, 대국민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코 대국민. 코 대국민. 예, 네. 다음에 하시면 알아볼게요. 예.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두세 통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50분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유, 어지러워. 150분이면 이게 6.22, 2시간. 네, 여보세요? 예, 그 학교가 어딥니까? 1인미디어 학과에 있는 학교가. 이게 정신을 못 차렸네? 아, 그 학교에 유신님이 좀 다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유진님의 컨텐츠가 이제 좀 한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좀 처음부터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유진님. 내가 측은지심을 맨날 전화로 반받아 싸우고 이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측은지심을 느껴가지고 봐주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봐주긴 안 되겠네. 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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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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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김영사님 기다려 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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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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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네, 저기 조만간 경찰서 전화 갈 거니까 학사 편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학과에 가서 교육할 지금 레벨이에요, 지금. 교수할 나이. 아니, 이제 트렌드가 변해가지고, 전화는 이제 좀 한번 가가지고, 좀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니까. 자, 본인. 이제 교수님한테 배워야죠. 그러면 본인도 트렌드를 바꿔서 코봉이가 아니라 귀봉이로 바꾸세요. 아, 귀로 막으면 전화 어떡합니까? 안 들리는데. 말이 안 돼. 이거 뭐, 유진님은 지금 한번 갔단 말이야, 지금. 아, 그게 안 되면.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약해. 귀를 막으라니요. 입봉이도 있고요. 땀봉이도 있고요. 하여튼 그 저는 유진님이 요즘 더 그 반보 엔터테인먼트 이거 하는 거 좋은데 뭔가 좀 강한 한 방이 없습니다. 네가 하세요. 050-2323-5549번입니다. 과감한 한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쪽방 같으니 아주 죽방을 날려버리니까 아주 그냥. 네, 여보세요. 예, 저기 여보세요. 네, 오늘 마지막 전화입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저기 천안에 저기 마을 하나요. 코봉 저 코등이 같은데요. 예? 코등이 아니에요. 저기 아닌데요. 저기. 아, 저기 여보세요. 네, 코등이 맞는 것 같은데. 예. 코등아. 아, 저기 아닌데. 코등아. 예? 아, 저기 아니에요. 아니, 코등이, 코등이! 헐, 저기요, 저기. 아니, 코등이하고 아, 목소리가 좀 비슷한데. 하여튼 얘기하세요. 천안에 41살이요, 예. 아, 예, 41, 용띠요, 예. 자, 닉네임, 코, 용띠요, 네. 아, 예, 저기 용띠인데. 코봉이 맞구만, 아니, 지금 아니라고. 아니, 코등이 맞구만, 자꾸 예? 아니라. 아니, 저기. 내가 지금 홍댕이라고 지금 뭐 코등이라고 하니까는 아니 목소리가 좀 비슷해요 근데 아 목소리가 비슷해요 근데 저기 유진님은 뭐야 이렇게 근 저 이제 딱 이렇게 보면 한 20년을 하셨어 그쵸? 예 맞습니다 여보세요? 유신님은 방송을 20년을 하셨다고요 20년, 예. 유신님은 방송을 20년 하셨죠 얘기하세요 계속 아니, 왜 그러지? 전화가 여보세요? 제가 술을 먹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아, 저 여보세요? 예, 계속 네.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말씀하시라고요, 아, 계속. 예, 말은 하는데 저기 아프리카 시절부터 이렇게 봤는데 아프리카 TV 시절부터 유신 쇼를 봤습니다. 예. 좋았어요. 네, 제가 정말 좋았고요. 그때가 그때 자주 애청했었습니다. 아니 저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기 그 닉네임 이거 보는 닉네임을 말씀을 드려도 돼요? 제가 아프리카 TV 때 애청했던 닉네임 유신님도 기억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이거 보는 닉네임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유신 쇼를 시청하는 닉네임을 말해도 될까요? 말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여보세요. 아니 참 어렵게 통화가 된 건데. 제가 어렵게 통화됐는데 아직 술을 마셔서 어리버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기 저는 네, 사람이 어리버리해도 내일 또 아침이 되면 저는 말짱한데. 아침에 술이 깨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유신님이 전화를 안 받고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는 저기. 기회를 저기
저기 아, 말을 할게요. 저기 저기에 귀신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참 저기 제가 저기를 좋아합니다. 저기에서 자고 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 뭐야 저기 자, 저기 저기 이거 닉네임이 지금 전화하는 사람 닉네임이 네. 제가 저기 예 네. 저기 어 저기 저의 하늘이 닉네임, 하늘이에요 하늘이 저의 닉네임이 항상 사고 치고 유신님께 강퇴 불량당했던 하늘입니다. 이렇게 예예 예. 저예요 저 이렇게 동그라미 지금 제가 동그라미 또 칠게요. 예, 저 전데 네 아유 저는 저의 정체를 네, 밝혔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 아니, 관심 아니 관심 아니고 아니고요. 저는 관심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아유 관심이 필요한 것보다도 아 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유신님이 도와주세요. 예? 애도 있습니다. 아, 아니 내 전화기가 지금 고장이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시끄러워요. 제 전화기는 유신님. 정상인데 제가 정상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막 그래요. 마지막 전화가 그런 근데 할 말은 좀 하려고요. 저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드리고 유신님을 좋아한 것보다도 내가 유신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유신의 안티입니다. 아 안티 아니 아니거든요. 저기 저는 안티가 맞습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절대 아니, 안티가 아니, 맞습니다. 아유, 아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유 어떻게 아셨죠? 아유 그런 게 아니고 들켰네. 어떡하지? 인터넷 아니 아니 인터넷 그 내 이혼했을 때 내 인터넷이란 걸 몰랐어요. 일만 알아갖고 인터넷이라는 건 몰랐고 악플은 알았습니다. 악플 아 아이고 참 엄변이 참 뛰어나신 건 알겠는데 제가 그래갖고 본심을 들켜서 어, 당황하고 그래갖고, 있습니다. 아니 유신님 처음 봤을 때 내가 어서 놀랐는데 전화를 딱 유신님을 처음 했는데, 봤을 때부터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전화를 받는구나. 술을 안 마시면 못 이길 것 같아서 술을 마셨는데 아 그거 아니죠. 저기밖에 안 보입니다. 유주를 했습니다. 아니 그, 저기 갑인사랑보다는 내가 낫지 않아요? 저는 갑인사랑보다 후원을 하지 못해서 아니, 인지도가 참.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갑인 사랑보다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저기 아이고 참 저는 코저기입니다. 유신님 여기 유신님 아니 아니 저 좀 띄워주세요.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막 장난치는 것 같은데 저는 갑인 사랑보다 더 뜨고 싶습니다. 아 저도 이제 방송 키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켜도 한 분이라도 아, 더 아무튼, 들어와 주세요. 예, 아, 참. 저도 유신님처럼 유신님 보고 인기를 아니, 얻고 싶습니다. 아, 참 힘이 많이 또 들켰습니다. 아, 창피하네요. 아니 창피한 것보다도 저는 유신님 때문에 시청자를 모으고 싶습니다. 아, 나 어떻게 저 아니 돈이 아니, 없어서 그렇게, 저기, 소주를 먹었더니 아 소주 안 먹었어요. 저 소주 안 먹어요. 소주를 먹었지만 창피해서 소주를 안 먹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술을 먹어도 소주는 안 먹는다고요. 술을 먹어도 소주밖에 안 먹습니다. 참 크래카를 안주로 먹었습니다. 아니 저기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이제 저의 진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 진심을 드릴게요. 유신을 까서 아니 유신님 나 깐 적 싶습니다. 내가 유신님 깐 적 없어요. 저는 늘 유신님을 까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의 진심을 들켰네요. 그게 아니고 맞습니다. 유신님, 저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를 제가 인터넷 방송을 유신님을 봤었는데 그 유신님을 봤었는데 아프리카 시절 때는 내가 안 튀었었어. 근데 아, 예전에도 안 튀었고 지금도 안 튀었습니다. 안 튀었다가 안 튀었다가 지금도 안 팬이 튀었고 또 됐죠? 다시 더 안 튑니다. 아니요, 우리 저는 집이 안 튑니다. 내가 그 사진 저는 진정한 안 튑니다. 아이고 참. 저는 아이고 할 때마다 안 튑니다. 아 아이고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가빈 사랑은 저의 뒤집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안 튀긴 거를 인정하겠습니다. 음주를 하였습니다. 아유, 이빨에 저기 안주가 끼었습니다. 어떻게 어렵게 전화 통화가 된 건데요? 어렵게 전화 통화가 됐는데 하고 싶은 저기 말을 말씀은 저기 10분째 하고 싶은 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아니요 진즉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밝히기를 참 잘못한 거 이제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술을 먹었습니다. 살만 좀 해줬는데 저기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내가 저는 최근 방송을 보고만 시작했습니다. 하고 저기 보기만 하고 유신님 안티들의 방문을 원합니다. 아니 저 유신님 안티 아니잖아요. 방을 내가 방을 만들었는데 내가 방을 키면은 그래더라 사람이 저기, 오질 않습니다. 아 왜 아 좀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말 상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그럴 게 아니라 하는 말이 저기요. 그니까 진심. 네. 아니 아니 뭔 얘기를 저기, 그냥 해도 아니 맨날 저기요밖에 안 하고 있는데 뭔 대화를 해요? 이렇게라도 재밌게 해야지. 저기요. 아니 재밌게 그러니까, 해야 예전에. 하는 것보다도 유신님 아니 내가 하나 저기 얘기해. 아니 내가 아니요 그니까 아니, 저니까 운동을 저기요 하는 분인데 아니 뭔 알아요? 소리냐고 운동 아이고 나 공박이지만은 궁기 궁기 미안하고 내가 그러니까 할 말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코봉이 그 사람은 괜찮아. 코 등이 그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저기 그리고 모아놓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도 제보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프리카 시절 때 제보를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송도 저 코저기님 저기 예? 저기 시간이 다 됐어요. 저기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저기 모르겠어요. 좀 계속 지금 저희가 11분째 예? 저기 저 통화를 저기하고 있는데요. 저기 아니, 진심을 저기... 저희가 끊어야 돼요. 저기 아 저기 저 시간 제가 저기 하고 싶 그래 말 상대 해줘서 고맙고요. 저기 유진님이 그 뭐야 지금 아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보다도 지금 요지는 뭐냐면은 아, 볼 때마다 방송은 저기 즐겨 본다는 게 나도 그게 참 미안해요. 이렇게 아 나도 도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 근데 이제 뭐 후원도 없고 이제 옆에서 막 저기 압박 오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사나TV 유신쇼에서는 통역사를 모집합니다. 시청자의 전화 내용을 통역해 줄 전문가분들은 사자TV 유신쇼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력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세요.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주 통역사 환영합니다. 나 완전 무시당한 거네요. 그렇게 그런 근가요? 아유 저기 저기 유신님 저기 하면은 안타까워서 아 그놈의 저기를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예, 알트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술 깨고 한번 연락 주세요. 저기. 아니, 술이 많이 셌어도 정신은 올바른데요. 아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기. 저기 좀 끊어야 되니까. 그래요? 예, 그래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가씨요. 그러고 다음에는 저기 뭐요. 아유. 그리고 아이고, 환장하겠네. 환장 저기 예. 하셔가지고 예, 술 드셨으니 저기... 술 드셨은 게 이제 좀 주무셔요. 아니요, 저 또 아침이가 또 일해야 돼요 저는. 아 이게 나도 이제 쫑 해야지요. 지금 저 2시 넘었어요. 아니 저기 저는 아니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다 진행자 보호를 위해서 자동 차단 조치됐습니다. Listen, gentlemen, get out now. Get out now. 유신 퇴근, 아파 뒤지겠어. You come on, yo. 건바와 전화 건그리 됐으네. 이식 나쁜스키, 유신 피로 됐으네. 어나까 이따 어나까나네. 떠봐야 끊어요. 말이야, 내가 쉬어지마 유신도 야 끊어야 다셔셔. 스프라트 그 브라트나 끊어라 이 시라트. 유신 숨 먹겠다 스프라이크라도 끊어야 나도 쉬지. 지금 몇 시간째 지금 2시간 이제 뭐야 어?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로. 아니 끊어야 나도 지금 마무리를 하지. 아 너무하네 코적이 정말. 저기 자 오늘 지난주 월요일날 8.15 광복절날 하고 딱 6일 만에 코너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후원이 많이 뭐 평소보다 많이 터진 편도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은 평소보다 좀 지금 저 팝콘TV는 한 800명 이상 볼 게 없나 봐요. 그 다음에 다음 파트는 한 150명 안팎, 유튜브는 한 60명 안팎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자 유튜브 채널은 뉴커 채널이 동영상 분쟁 중이기 때문에 굴코리아랑 사자TV COM 구채널에서 생방송과 유튜브 생방송과 전체 다시 보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해결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후원해 주신 소수 애청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자TV 앞으로도 많은 후원과 제보 뉴코에서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생방송되는 19년 자, 인터넷 방송의 전설 인터넷 방송 유신쇼 그리고 바보가 되어 시청자들을 웃겨주는 프로젝트 바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org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후원, 제보, 뉴코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 코너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유신쇼! 유신쇼!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